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할 타임이군요. 자, 공매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공매도 관련된 취재를 또 많이 하고 오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예. 근데 뭐 사실 공매도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재개된, 부분적으로지만 네. 재개된다. 개인들도 이제 할 수 있다. 교육받으면 된다. 예. 그 말로 또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그렇죠. 공매도가 참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렇죠. 막상 재개가 되면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뭐 진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금융당국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좀 갖게 될 거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모두 다 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어요. 맞았죠. 그 사실 뭐 사람들이 잘 인식은 못하겠지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지난주에 경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요새 사상 최고치라 그래도 뭔가 내 주식은 좀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렇죠. 옆에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도 그렇게 환호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 이거 혹시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불법 공매도보다는 그 공매도를 투자를 하면서 루머를 퍼뜨리는 분들을 좀 엄중하게 적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루머? 예.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자체는 금방 적발이 됩니다. 네. 거래가 이제 결제일이 3일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은 누가 빌리고 공매도를 했는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아. 그래서 이건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진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불법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서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거든요. 그건 작전 세력이라고 봐야지. 작전 세력인데 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이 계약 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적발이 되고 처벌도 세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올리든지 상관없이 바로바로 적발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루머가 자기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루머를 퍼뜨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지금 뭐 한동안이라도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적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공매도 해놓고 예. 무슨 저 종목 토론방이든 아니면 무슨 카톡 무슨 방이든 뭐 이런 데에서 야 뭐 했대더라 어디 기업이 예. 뭐 무슨 유상증자 한대더라 이런 건 이제 뭐 해놓고 실패했다더라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임상 예. 실패했다더라 임상 실패 그렇지 뭐 그냥 회계가 부정이라더라 부채주가 뭐 이런... 판다더라 뭐 이런 거 예예 예. 그런 거 또 캡처해갖고 또 어디다 또 퍼날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확산시키고 예 아. 그러면 그게 제일 최종적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더라도 실제로 정보를 생성한 루머를 생성한 사람까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공매도의 문제는 사실 불법 공매도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거는 그런 루머 타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당국에서 아주 엄중하게 오늘 이번 일주일을 좀 감시를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게 실질이죠. 예, 그게 제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예. 그 불법 공매도는 사실 뭐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주문 실수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불법 공매도라는 거는 뭐예요? 안 빌리고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그 무차입 공매도? 그렇죠. 예, 예. 안 빌리는데 어떻게 공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끼리는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게 뭐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하고 매도를 눌렀는데. 빌려주세요가 체결이 되기 전에 매도가 먼저 체결이 되면 불법 공매도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살 때 증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살려면 뭐 천만 원씩 살려면 최소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아니 어떤 주식을 살래도 우리 정프로나 내가 주식을 살려면 네.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하는 증거금 제도가 없다고. 예, 그리고 네. 개인들도 사실 미수거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오늘 살 때 100만 원이 다 없어도 돼요. 그렇죠. 이거 개인분 초보자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기 잔고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사고가 나냐면 결제가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뭐 빌린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먼저 누르고 나중에 주식을 빌리면 그게 불법 공매도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이 부분보다는 루머타이즈가 훨씬 더 주가에 악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게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가 금방 적발이 되거든요. 근데 루머타이즈는 뭐 나중에 적발이 되더라도 뭐 몇 달 후에 적발이 된다거나 이래서 근데 이게 진짜 나쁘거든요. 이건 정말 사람들한테 피해 많이 끼치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시를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이건 난 못 잡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가 사놓고 루머 퍼트리면 예.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지만 형님 이름으로 사요. 아니면 형님 저한테 시켜. 제가 그냥 루머를 퍼트리는 거예요. 나 어떻게 잡을 거야? 내 이름으로는 거래한 게 없는데. 잡습니다. 잡아요. 그거 잡으려고 있는 게 그 금융감독원의 조사국이 있는 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실패했다는데? 라고 어디서 풍문 들었다. 예.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 그거 잡습니다.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사기적 부정거래 잡는 게. 아니 정프로 얘기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쉽진 않아요. 매우 쉽진 않으니까 이렇게 인터벌 다 해먹고 나간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잡히면 정말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금융당국에서 메시지를 줘야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게 신뢰를 못 하는데 정프로는 네? 신뢰를 못 해. 아, 못 잡을 것 같아 저는. 왜냐면 진짜 뭐 권 기자님이 저한테 아, 이거 하나만 좀 루머 좀 써줘 뭐 이렇게 해갖고 루머도 뭐 정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좀 톤 애매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매하게 쓴 톤을 또 누군가가 복사하면서 또 약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점점 책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발이 안 되면 시장의 네.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냥 루머 퍼뜨려서 아무도 안 잡힌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누가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불법 루머 신고 센터를 만들까? 정프로하고 그럴 필요도 제가? 있어요. 그 불법 루머 신고 센터 같은 거 해서 누가 감시를 해야 되냐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감시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 이런 루머가 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내 주식 루머 퍼트린 놈들 예. 그 진짜 오히려 그 사람들 그런 루머 퍼트리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잡아야 되고 근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오면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공매도 논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기울어지는 농장이었었잖아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왜 공매도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저는 그 근간에는 공매도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네. 재개하기 전에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네. 해서 이 물량이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공매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교육을 또 시켰어요. 공매도는 투자 방식이 조금 더 매수거래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거래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3,000명이 넘었습니다. 원래 지난달 30일이니까 뭐 좀 더 늘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전에 한 6천여 명 정도 됐으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부하신 분들은 나도 이번에 공매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약간은 긴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었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그 공매도 잔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공매도가 못 하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 잔고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매도를 쳐놓은 기업들. 네. 근데 새로 친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높았던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었어요. 네. 여기가 전체 시가총액의 6.7% 가까이가 공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 3월 이전에 이미 작년 3월 이전에 공매도를 해놓은 거지. 그런 거죠. 것이 최근에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 공매도 공매도 안 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카지노 뭐 인허가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사실 이게 아니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시기에 왜 얘가 공매도가 제일 높으냐.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자꾸 자기네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제일 많은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기분 안 좋지. 롯데관광개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공매도 잔고 생각보다 별로 안 된다. 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앞으로 그 공매도에 조심해야 될 종목 중에 나오는 게 그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들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환사채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이해할 겁니다. 한 두 번 제가 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그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 비중이 그 자기가 투기적 거래로 이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지 않으면서 공매도하는 투자자가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뭐 헤지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매수를 잡으면서 매도를 같이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락을 전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적으로.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투자자 중에 전환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열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를 내가 받았는데 전환가가 15,000원이다. 네. 근데 현재 시장 가격이 만 원이다. 그러면은 만 원의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그러면 내가 시가가 15,000원, 그러니까 전환가가 만 원이고 주가가 15,000원. 거꾸로 된 거죠. 네, 거꾸로 된 거죠. 만 오천 원의 주식을 빌려서 팔면 내 주머니에 현금이 15,0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전환사채가 됐을 때 만 원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을 만 원짜리 주식을 갚아요. 갚는 거죠. 그러니까 빌릴 때는 15,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현금 15,000원을 확보를 하고 주식은 만 원짜리 주식을 갚아서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5,000원의 수익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아유 나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주가가 떨어지면 아유 내가 공매도하길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수익에서 5,000원을 확정시키고 싶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저요? 아 저는 이거 지난주에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당연히 이 문제는 있잖아요. 전환사채 하는 친구들이 미국은 네. 그 무차입 공매도도 합법이야. 아 이거 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예. 아, 그래. 아니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니에요. 아 이게 불법 우리 미국은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차입 네이키드 숏세일이라는 그 네. 그거 자체가 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네. 그 게임스탑 총 발행 유통 주식이 1억 주인데 공매도 물량이 1억 4천 주, 네. 4천만 네. 주.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이것도 당연히 당연하죠. 그럼 이건 무조건 남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죠. 아니요?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전환가격 밑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아니죠. 왜냐면 내가 이제 만 원에 전환사채를 계약을 했어요. 회사랑. 예. 근데 지금 현재가 만 오천 원이에요. 예. 이거 무조건 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남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만 오천 원밖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8,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익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덜 먹을 수는 있지만 손해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손실이나 이익을 확정 짓는 게 헤지 거래예요, 원래. 네. 헤지 거래가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고 손실도 안 보겠다 이게 헤지 거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확정 짓는 개념이지 이게 야 이거 완전히 날로 먹는 거네 5천 원 날로 먹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수익 확정하고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시고 근데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실질 증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예, 예. 전환
아, 전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통주식에 포함은 안 됐지만 증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CB를 대량으로 발행하자면 주가가 빠져버려요. 네? 그게 원래 증자하는 거랑 같은 증자 유상증자하고 거의 같은. 그런데 저 권 기자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올라버리는 거야. 재료가 있어가지고. 근데 주가를 지금 바꾸면 이게 바로 물량이 되는데 예. 전환 기간을 정해놨거든. 전환 사채 발행으로부터 1년 때까지는 전환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 나 1년 동안 기다리면 다시 주가가 원상복귀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빌려다가 파는 행위는 합법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전 권 기자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팔아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예. 거잖아요. 근데 예. 감정적으로 그거 잘 수긍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투자자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얘네가 네네.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공매도 거예요. 공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예. 그거 어딥니까? 여기가 네. 지금 뭐 최근 한 달 동안 대동공업, CJCGV, 오성첨단 소재 등 한 50여 개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 최근에? 예. 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그런데 네. 아까 전에 그 롯데 그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자금을 많이 그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환사채로. 그리고서 그 투자자가 그 받자마자 바로 공매도를 했어요. 물량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환사채에서 그 주가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해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차장고가 원래 많았어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 거 이미 예전에 전환사채 발행됐을 때 공매도가 돼 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롯데건강개발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근데 롯데건강개발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럼 CB에서 걔네는 돈 번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롯데건강개발은 어쨌든 투자 자금을 굉장히 많이 그때 유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통 물량이 한 10만 주밖에 안 되던 유통 물량이 이때 공매도가 발생을 하면서 평균 한 80만 주로 8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롯데건강개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그 거래를 통해서 가격의 발견 기능도 더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롯데 관광개발의 어떤 보도자료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뭐 대부분 증권가의 코멘트는 뭐 이게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그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아까 네. 전환사채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발짝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네. 전환가액 조정, 그러니까 리픽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발행 조건에. 네. 근데 예전에 어떤 거 보면 무제한 리픽,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무제한 리픽싱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무제한 리픽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네. 예를 들면 나 전환사채를 내가 샀어. 이 주식의 전환가액은 1년 있다가 만 원이야.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발행을 잘 하려고 투자자들한테 리픽싱 해줄게. 아, 만 원이 아니라 8,000원, 7,000원, 5,000원 이렇게 낮춰준다고.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요거 봐라. 그러면 전환가격 좀 낮추면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게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상환기간 네.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환기간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작아버리면은 저걸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죠. 기관 투자가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환기간이 없다고 사실은 계속 리발빙이 되니까.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증권회사의 분석은 신뢰가 좀 덜 간다. 진짜? 전체 시장은 모르겠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 아 그거는 맞아요. 개별 종목 단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증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내가 걸려버리면 공매도에서는 자기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거는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 빌린 주식이 확 늘어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어디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차잔고를 보시면 되는데 대차잔고? 네, 대차는 이게 빌린 거잖아요. 근데 네. 지난달 30일 기준 대차잔고가 56조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한 10조 원 정도 늘었어요. 아 공매도는 안 했지만 빌린 건 다 해줬군요. 그러니까 빌리는 건 할 수 있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파는 걸 대비해서 미리 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 아 근데 또 이거
종목 이거 얘기했다 빠지면 또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왔더라고. 다 나온 얘기니까 그냥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최근에 대차장고가 늘어난 기업으로는 시젠이 가장 높았어요. 이게 아. 원래 대차장고가 한 3.2% 정도였는데 네. 12.4%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간 거의 4배 정도 올랐었죠. 근데 시젠의 대차장고가 왜 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하셔서 그런데 네. 이게 주가가 올릴 것 같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젠의 대차장고가 가장 많다라는 거는 시젠의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55%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4차 대유행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좀 발생하면서 스코틀랜드 같은 데 진단키트 수출권이 새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 코로나19가 거의 죽으면은 더 이상 진단키트는 안 팔릴 거야 라고 해서 시젠의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산이 꽤 되네. 그리고서 해외에서 진단키트 수출권의 계약이 나타나면서 이거 좀 아직은 더 모멘텀이 남았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네. 시젠이 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호재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55%나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야 주가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 이쯤 되면 우리가 조금 그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JCGV가 2.3%에서 10.2%로 거의 한 4배 정도 대차장고가 늘었습니다. 근데 CJCGV는 사실 주가 상승률은 -8%로 높지 않았어요. 근데 CJCGV가 작년에 4천억 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을 했고 1분기에도 이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네. 요새 네. 영화 관람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예. 12,000원 합니까? 14,000원. 아, 올렸죠. 계속 올렸어요.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익이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14,000원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 지난해 10월에 올리고 올해 3월에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극장을 갈까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들 갈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대화하면 막 샀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한 달 동안 이용하는 게 14,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네네. 이게 최근에 그 제가 예전에 OTT 얘기했을 때 네. 제작사들 굉장히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게 CJCGV와 별개로 제작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은 계속적으로 좀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콘텐츠가 대부분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 CGV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근데 당장 네. 잠잠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잠잠해지면 괜찮을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거기에 CJCGV는 전환사채도 굉장히 세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차장고가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냥 종목명만 쭉 말씀드리면 다원시스, 파트론, 헬릭스미스, 뭐 HDC, 에이스테크, 메디톡스 이런 회사들이 그 대차장고 비율이 한 달 만에 늘어난 그런 기업. 한 달 사이에. 이거는 이제 권수리 기자 취재 결과가 아니라 예, 모든, 제가 취재한 거 아니에요. 모든 신문에 예. 다 그냥 결과적인 팩트로 나와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퀀트로 그냥 예, 뽑은 예, 거예요. 그냥 예. 퀀트로. 예. 코스닥 150에는 뭐 NK맥스, HLB 생명과학, 뭐 다원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낮아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야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공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13.6%에서 0.8%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게 있고 HLB 같은 경우가 12.4에서 4%대로 떨어졌고 KMW가 10.7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KMW요? 예, 예. 그게 대부분 정프로 거쳐간 그 종목들이 많이 많네. 아, 희한하네. 희한하네. 예. 그리고 이거는 KB증권에서 낸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싶은 기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기업들, 주가가 너무 높은 기업도 공매도 대상이 되지 않겠냐 요구했는데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외국인 기업들이 전략을 쓸 때
그 글로벌하게 경쟁사들을 상대로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비싼 거는 팔고 싼 건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는 네네네네. 건데 KB증권에서 뽑은 대표적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었어요. SK 비싸다고? 비싸다고. 네. 근데 왜 SK이노베이션을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경쟁사가 아람코나 엑스모빌 토탈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가 같은 정유사인데 아람코나 엑스모빌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해서 KB증권은 여기를 지정을 한 건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정유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배터리 때문에 그쵸? 움직인 측면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람코가 뭐 배터리 하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오른 거를 모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싶은 게 있고 HMM 같은 경우도 하팡로이드나 에버그린 등 다른 회원사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HMM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HMM의 실적 개선세를 보면은 돈 엄청 벌어요 요새.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그 전에 너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실적 개선 올해 추정 실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높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경쟁사 비해서 롱숏 전략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는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별 주식 단위에서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의 제도가 특정 종목의 어떤 호불호 때문에 제도가 형성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들을 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개인들이 지금 여기 매수 포지션 잡고서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좀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쫙 올려주면 우리가 다 같이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게 뭐 롱숏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온 거든 매수 포지션을 갖고 들어온 거든 전환사채를 가지고 들어온 거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뭐 현선의 포지션이 많이 꼬여 있어요. 지금 현물하고 선물 가격이. 네. 이게 백오데이션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시장의 가격 왜곡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서 중립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전에 뭐 공매도 못하니까 못 들어온다라고 했던 포지션을 가진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충분히 유입이 되면 네. 우리가 그동안 개인들이 힘들게 떠받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 수에는 대형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네, 바스켓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들어올 때 개별 종목을 찍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형주들이 앞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형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형주에 집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그렇죠. 올리는 데 효과를 좀 줄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대형주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상승 우리의 그 좀 막혀 있는 윗단을 좀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면 네네네. 좀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런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이유 없는 상승세 공매도 세력이 스키즈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독하거든. 아, 나온다니까. 네. 보세요. 네. 아, 이거 왜 종목 왜 올라요? 그러면 스키즈. 이제 우리 시황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스키즈 걸렸네. 이런 얘기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스키즈 걸렸네. 그러면 그 사람들 물량 주지 맙시다. 그러면서 주가 올려버릴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공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최근 한 14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 아, 공매도가 중지돼 있는 동안 그럼요. 많은 투자자들의 그 게임스탑 사태를 비롯해서 공매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쇼 포지션을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도 최근 14개월 동안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이제 한 10분 후면 열리겠군요. 과연 열리는 곳이 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하고 계신 채널 이름이? 아, 발칙한 경제입니다. 발칙한 경제입니다. 네, 발칙한 월요일 함께 해봤고요. 다시서 제 것도 좀 봐주세요. 만 명 넘긴 했는데. 아, 발칙한 경제 나가셨구나.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 아, 네.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발칙한 경제 우리 김프로님 나가신 것도 한번 네.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